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이제 3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물씬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약간 또 쌀쌀한 느낌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3월 초에 이제 개학을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바쁜 시기, 또 학생들도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봄이 되면 손이 바빠집니다. 어? 왜냐하면 네. 봄맞이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가 하나 있어서 안내해드리겠는데 지난해에도 있었던 정책인데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이요. 올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가운데요.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이 택배 기본 요금과는 별도로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을 해왔었잖아요. 네. 저도 집 앞에 택배 정말 많이 시키는 택배 요정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지난해에도 추가 배송비가 지원이 됐었지만 이게 신청 절차도 워낙에 까다롭고 홍보도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요, 사업비가 2배. 2배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활용하려면 사실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택배에 대한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네. 우리 도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이런 불편사항들이 좀 개선이 돼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이게 읍면동 사무소로 가서 방문 신청만 가능한데 이제 7월이 되면 웹사이트가 개설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가 준비해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요? 왜 그래요? 왜? 왜? 또 무슨... 무슨 향기 안 나세요? 저의 꽃향기를 맡으셨어요. 꽃향기, 그렇죠. 우리 인정 씨의 꽃향기. 맞습니다. 이렇게 봄향기가 네. 정말 봄이랑 잘 어울리네요. 우리 두 분의 네. 봄이 딱 떠오르네요. 그래요? 네. 아니, 옷은 제일 그러니까 제일 화사하게 입으셨는데. 그렇죠. 네. 오늘 좀 맞춰서 개나리 하게 왔어요. 네. 네. 이렇게 그 찬바람이 좀 한풀 꺾인 이 바람에도 그리고 따뜻한 이 봄바람에도 이렇게 간질간질한 이 봄향기가 실려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온몸으로 봄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제주도 물들이는 노란 물결. 여러분, 봄! 봄이 왔어요. 역시 봄은 안녕. 노랑노랑. 안녕 고사. 아 봄 햇살 너무 좋아. 하늘도 너무 좋고 봄 향기에 혀도 짧아지셨네. 여러분 겨울하면 하얀 설원 이런 장면이 그려지시죠. 하지만 제주도는 지금 봄이잖아요. 제주의 봄 하면 노랑노랑. 유채꽃 같나요? 여러분 제주의 봄을 만끽해 보세요. 여러분 컸네요. 봄이에요. 색깔도 어쩜 이리 예쁠까요? 봄의 따사로운 기운 받아 피어나는 노란색 유채꽃. 사진을 찍으며 봄을 만끽하는 관광객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제주도로 도망왔습니다. 근데 좀 약간 바람이 쌀쌀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봄꽃을 보니까 좀 마음이 또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다낭을 갔다 왔는데 다낭을? 네, 베트남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베트남보다 여기가 더 좋지 제주도가. 제주도가 최고예요, 최고. 제주도가 최고예요, 최고.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이분이 리포터신 것 같아요. 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드넓은 유채꽃밭에서 나만의 인생샷을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씹어 먹는다. 내가 올해 다 씹어 먹겠다. 그런 표정으로. 어때요? 좀 깜찍한가요? 사진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응시하면서 하나 둘 어디 깨요? 숨었다. 한강산 위에 있다. 생각하고 빨리. 나 이거 정현진 PD인 거죠 지금? 요구하는 게 많으시네요. 요정 샷에 이어 항공 샷과 무중력 샷까지 이만하면 성공한 거 맞죠? 진달래도 피고 꽤나리도 피고 유채꽃도 필 텐데 가자 가자
이렇게 꽃 구경 많이 하니까 좀 약간 배가 출출해져요. 아, 우리 어렸을 적엔 이 유채를 그냥 뜯어 먹곤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 포장해 온 음식 궁금하시죠? 자. 네. 네. 아, 나왔어요? 네. 이야,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는 제가 기가 막힌 장소에 가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시간, 장소, 상황, TPO를 아는 남자 저 형국이가 준비한 도시락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주먹밥 같아 보이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시죠? 유채 나물 가득한 유채 참치 주먹밥이랍니다. 유채를 먹기도 해요? 또 꽃구경을 네, 왔으니까 소풍을 왔으니까 먹어야죠.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미리 먹어야지 점심은. 여러분 여기가 어디? 아, 머리에 꽃 꽂았어요. 유채밭이잖아요. 유채밭. 유채 꽃밭에서 이 음식이 유채 나물을 이용한 도시락이에요. 보세요. 이 주먹밥 안에 이렇게 유채 나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에서 즐겨 먹는 봄나물 유채를 주먹밥 사이에 쏙. 거기에 참치마요와 고추 피클로 맛을 더해줬답니다. 먹었습니다. 유채나물 시금치 같죠? 아, 소풍 온 것 같겠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식감도 우리 향도 시금치 향이 좀 나요. 시금치 식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유채로 나물을 만들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제주에서 봄나물 하면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유채나물인데요. 비타민, 칼륨, 철 등 무기질이 풍부해 겨울에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도 딱! 게다가 맛과 향이 좋아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최고의 맛을 자랑한답니다. 저 전 맛있겠다. 이렇게 밥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슴슴한 밥 맛이 나면서 고소한 참치 마요의 맛이 좀 나요. 그런데 중간에 할라피뇨와 그리고 유채나물 아삭아삭함, 아이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먹다 보니 해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좋네. 지금 너무 맛있게 제 유채나물 도시락을 먹게 됐는데 그래도 이 먹방사 선생 이것만 먹을 수는 없죠. 또 다른 봄을, 제주의 또 다른 봄의 음식을 찾아서 다시 떠나볼게요. 여러분 가보시죠. 금방 배가 꺼진 느낌이야. 봄은 땅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죠. 바다로 마중 나온 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맛있는 냄새 난다. 사장님. 네. 제가 여기 봄에 바다에서 나는 봄 음식을 찾으러 왔거든요. 아, 봄에는 뿔소라가 최고죠. 예쁜 뿔소라. 뿔소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뿔소라. 아, 뿔소라. 제철 맞은 뿔소라로 사장님은 어떤 요리를 해주실까요? 와, 바닥에 들기도 힘들 정도였어. 아, 저거는 아, 잠깐, 이게 라면이에요? 당황했어. 나는 해물 라면이라는 거는 요런 그릇, 우리 보통 이런 뭐 고기국수 그릇, 칼국수 그릇. 아, 진짜 입이 쩍 벌어지네요. 근데 지금 말이 좀 안 돼. 땡기지도 못해. 네, 보통 이런 너튜브에서 요런 큰 음식, 대형 음식, 막 푸드파이터 분들이 해결하는 음식을 많이 봤는데 나 지금 말이 안 나오네. 와, 제주도에서 이런 음식을 접해볼 줄이야. 여러분들, 와. 해물탕 아니고 라면! 불소라는 물론 전복, 문어, 새우 등등! 제주의 바다를 몽땅 담아낸 일명 한라산 전보라면입니다. 이야, 이제 제주 바다의 봄을 알리는 그런 음식을 찾아왔는데 그게 또 뿔소라 아니겠습니까? 네. 뿔소라를 먹으러 왔는데 이런 음식을 접했습니다. 와. 아, 이거 지금 일단 지금 소라부터 지금 첫 입인데 맛이 있으니까 우도 뿔소라는 맛있어요. 제가 특히 해산물 중에서도 이 소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식감 쫄깃쫄깃하면서도 이 단물이 막 나와. 쭉쭉 단물 나면서 좀 씁쓸한 맛도 나고 맞아. 이게 단맛 나고 맞습니다. 이런 맛이네. 제대로 소라 맛을 아시는 분이야. 이 우도 뿔소라는 전복도 좋지만 최고의 영양가
음식 아니겠어요? 해조류. 이거 뭐 안 찍어 먹어도 돼. 이런 거는 짭짤하네. 짭짤하네. 맛있죠? 아, 쫄깃쫄깃하네. 잘 삶았네. 그러지. 와, 손목도 실합니다. 아, 두 개 먹으라고? 주세요. 아, 두 개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소라꼬치로 이렇게 전복까지. 전복까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와우. 한 입에. 아, 꼬치로. 비틀기지도 않고. 감칠맛이. 그러다가 끌어 돌아가. 어쩌죠? 어쩌죠? 아유, 아직도 꼬들꼬들합니다. 라면이 4개 정도의 양인데 면이 아. 안에 다 숨어 있었나 봐. 네. 드디어 면이 맛있다. 와, 라면도 맛있다. 근데 이게 라면이 이 뒤집는데 무거워. 4개. 라면 국물 먹는 것 같지 않고 샤브샤브. 샤브샤브 이렇게 다 데쳐 먹는 깔끔한 그런 육수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소라라는 게 또 금어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여름에 이제 금어기가 있는데 금어기에다가 또 이게 또 우도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바람이 좀 불고 요즘같이 좀 날씨가 안 좋아 주의보 내리고 그럴 때는 어떡해요? 5월 달부터는 이제 금어기라 이게 금채기라 채취를 못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9월까지 그때는 맞아요. 이제 한꺼번에 수급을 해서 이제 담아 놓는 거예요. 담아 놓고 이제 이렇게 내가 필요한 양만큼 갖다가 판매를 하고. 전보라면 도전. 덥다 이게 지금 승부욕이 생기네. 어? 나 그래도 먹방 좌 선생이야. 어? 마. 어? 나 어저께 해물탕도 먹고. 다 먹었어. 근데 오늘은 힘들겠어. 좀 이렇게 다 먹기가. 여러분, 와, 이 제주의 해물, 제주의 해물탕, 아니 해물라면, 그리고 우리 꿀소라가 들어간 꿀소라 음식. 여러분, 봄이에요. 땅에만 있는 게 봄이 아니랍니다. 제주는 바다에 봄이 왔어요. 꿀소라 드시러 오세요. 먹을게요. 아우, 이게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방송이 문제가 아니야. 아, 지금 이제 계속 먹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정말 드는 경우인데 네. 먹방 좌선생의 진가를, 면모를 아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채 꽃밭에서, 유채나물 밥을 먹는 아주 환상적인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페어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음식과 잘 어울리는 뭔가 궁합. 그렇죠. 네. 술을 매칭해서 먹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풍경과 이 향기와 모든 것을 이렇게 페어링하니까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잊었어요. 뭐 옆에 뭐 시선들이. 보이지가 않아. 음식만 먹기에도 바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그 화면에서 나온 마지막에 나온 그 뿔소라 한라산 5인분 전보 라면. 야, 이거는 거의 비주얼이 네. 압권이던데요? 네. 네. 뭐, 너무 신선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음식을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저거 어떻게 다 먹어? 좀 걱정하시는 분들, 도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뿔소라 뚝배기가 있어요. 좋네요, 그 뚝배기. 네. 저는 사실 이게 좀 소식좌여가지고 이 라면은 나는 못 가겠다 했는데 혼자는 못 가죠. 혼자는 절대 못 가겠다 했는데 그 뚝배기는 저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그 유채꽃을 시작으로 제주도에는 이제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개나리, 뭐 진달래, 매화, 뭐 엄청 많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 꽃이 찾아옵니다. 벚 예, 원래 제주도의 벚꽃 개화 시기가 네. 3월 24일경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도 제주 많이 찾아오셔서 벚꽃 그리고 다른 꽃들 많은 음식들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로 네. 오세요. 네,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인정한 예, 그런 또 봄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 소식이죠. 정정우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로그인 제주 문화지기 정정우예요. 아무튼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오셨어요? 봄이 오게 되면요, 이 문화 예술 소식이 잔뜩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어딜까요? 봄이 오면? 봄이 오면? 꽃밭? 꽃밭은 아니 했고. 네, 했고. 어디일까요? 모르셨군요. 바로 문화 예술의 도시 서귀포입니다. 자, 오늘 이 서귀포의 특별한 우리 문화계의 삼촌을 만나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죠. 먹거리, 볼거리 가득한 서귀포 매일올레 시장입니다. 여기 어디 시장 아닌가요, 여기? 아, 분명 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아, 갤러리가 왜 시장 있는 거야? 아, 맛있겠다. 얘들아. 네. 저 혹시 그 갤러리 알아, 갤러리? 네. 알아, 갤러리를? 네. 갤러리가 뭐게? 그림을 전시하는 전시하는 곳이에요. 뭐라고? 미술 작품을 전시. 우리 아이들이 곳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알고 있어? 네. 이 시장에 갤러리가 있다는데 맞아? 네. 네. 어디 있어? 어디 전부 가볍게 없는데. 저희도 마침 가고 있었는데 같이 가실래요? 진짜? 네. 어디 있어? 가자. 안내해 줘. 가자. 네. 와, 무슨 시장에 갤러리가 있대요. 와, 신기하다. 친구들이 리드했네요. 아이들을 따라간 곳은 어느 치과 건물. 외벽엔 전시 현수막만 걸려 있었는데요. 대체 갤러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런데 지하에 이런 공간이 있었더라고요. 와, 뭐야. 여기 어디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신이 없네. 아유, 아, 그럼 혹시 병원에 미팅 거 보니까. 원장님? 아니, 선생님? 아, 예. 여기 운영하고 있는 고순철 작가입니다. 아, 작가분이셨군요. 네. 아니, 이 건물 지하에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는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네. 치과의사로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하셨는데 좀 나이가 드시고 해서 어떤 문화나 이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셨던 강성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귀포 미술협회라는 활동에서 하고 계신 작가분들 그리고 고순철, 오민수, 양현석 작가 세 명이 같이 이렇게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장 옆에 있어서 그런지 접근성 이렇게 좀 찾아가기가 좋을 것 같다는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강성현 선생은 치과 건물에 비어 있는 지하 공간을 갤러리로 활용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리모델링을 거쳐 마침내 지난해 말에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잘 살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쳐버릴 법한 작은 갤러리였지만 사연을 알고 나니까 이곳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돈도 귀중하고 그런데 이게 저하고 이제 이렇게 와서 같이 휴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아니 얘들아, 아니 이분 누구신데 꽃다발 전달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선생님. 작가 선생님이신가요? 아니, 네. 선생님? 네. 와, 박수! 선생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아니죠, 이 공간이니까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네. 어떤 그림인지 잠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수업 시간 애들하고 연꽃 같은 걸 그리면서 꽃에만 너무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추운 겨울에 이게 봤더니 또 이제 마른 연줄기를 보면서 이게 하나의 기호 같기도 하고 언어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얽히고 복잡한 이런 부분들과 같이 그걸 작품 이제 풀어내려고 해봤던 그 연작업이 가장 저에게 내차게 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자연과 풍경을 담아내는 강민영 작가. 소박하고 일상적인 그림 속에서 의미를 찾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네이크로바만 행운의 상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당문에도 서양에서는 미술학원 선생님인 강민영 작가. 오늘은 그 제자들이 전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선생님 그림 보러 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선생님은 평상시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단 저희를 가르치고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갤러리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그림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더 색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감동적인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선생님 그림 그리는 과정부터 전시하는 과정까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갤러리 한쪽에선 누군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림 실력이 범상치 않더라고요. 실례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그림을 네. 배우러 오신 분 아니신 것 같고 보니까 상당하신데 혹시 설마 작가님? 아, 네, 이 그림을 그린 작가입니다. 아이고 제가 몰라뵀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역시 실력가답게 작가님이셨네요. 어머, 이게 처음에 전 멀리서 봐보니까 3D 그림인 줄 알았어요. 와, 아니 꽃인데? 네, 꽃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뭔가 자연자연합니다. 어떤 그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그 제주의 숲과 자연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중산간 지역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았던 숲의 개인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재소환해서 작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숲은 되게 따뜻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또 그 이면을 또 들여다보면 깊숙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동식물의 그 삶과 죽음도 있고 그런 생과 사도 느끼고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그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숲의 이미지를 그리긴 하지만 그 밝고 어두운 그 이면의 경계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림이 되게 좀 입체적이면서도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도 들어요. 문혜란 작가의 작품 속 풍경들을 보면 기한마저 느껴지는데요. 유년 시절에 느꼈던 밝음과 어둠이 혼재하는 곶자왈과 바닷속 풍경을 화폭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이 그림도 색다르죠? 작가님, 제 안목이 맞다면 이건 분명히 집입니다. 네, 와, 근데 집이 이렇게 빼곡히 한 곳에 모여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집이라는 풍경이 제 그림의 소재고요. 예. 근데 이제 현대에서 보면 집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지어지다 보니까 네. 주변에 새로운 풍경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유욕이라든지 욕심도 담겨 있고 또 자연에 대한 그런 파괴에 대한 경각심이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서귀포살이 20년 차 이주민인 이율주 작가는 그동안 주변을 관찰하면서 집과 마을이 커져가는 모습들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작품들을 보면서 저도 제 일상을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요. 작가님들은 이번 전시가 어땠을까요? 저희 작가로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보여도 주고 싶고 같이 함께 소통도 하고 싶은데 이런 공간이 자꾸 있다 보면 저희도 또 좋은 작품으로 많은 관람객들과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옆에 친근하게 자리한 소통의 공간 갤러리. 서귀포 시민들이 미술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시장 옆 갤러리 전시회 많이 와주세요. 네, 이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세 분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또 만나보게 됐는데 이분들이 모두 서귀포에 사시는 공통점이 있지만 작품은 좀 개성이 조금씩 다른 그런 네. 느낌이 있고 정말 이런 활동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아이들이 응원을 함께 와서 이 공간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던 모습에 이어서 우리 선생님이 글 설명 그림 설명도 하고 또 그림을 전시하는 모습 보니까 더욱더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와 선생님 하고 응원도 네. 해주니까 더 네. 힘이 나고 좀 이렇게 어깨도 으쓱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잠시 그 인터뷰 중에 한 학생은요. 본인 소원이 있었대요. 소원이요? 무슨 소원이요? 나중에 꼭 졸업을 해서 함께 전시회에 이름을 올리는 게 그 친구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또 함께 하셨던 우리 이율주 작가님께서도요.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시다가 제주로 이주를 해오시면서 잠시 경력이 단절이 되셨는데 이 공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본인의 꿈을 다시 한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같이 나오셨던 문혜란 작가님도 이제 네네. 결혼 후에 이제 경력 단절을 겪으셨다가 다시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앞으로 더 이런 활동들이 더 많아지고 이 공간을 내어주신 그 원장님께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많은 분들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더욱더 역시 문화예술 도시에 계신 그 예술을 애착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무쪼록 종우 씨 정말 봄처럼 마음 네. 포근해지는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주 MBC의 라디오죠.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시사 전망대 시간 출발합니다.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거두절미하고 총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쏟아진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네요. 예. 자, 일단 제주 지역의 총선 대진표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여지를 남기고 있는 분이 좀 있기 때문에. 선거 다 지금 준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아, 살짝 여지 있는 말들이 좀 흘러나오네요. 어쨌거나 마지막까지 공천 발표가 미뤄지고 있던 제주시 갑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5일 고광철 보좌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예. 공천했거든요. 두 분은 다 아시는 분들이셨습니까? 저는 과거에 한번 지나가다가 뵌 적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분 친구하고 같이. 예. 아, 길거리에서요? 예. 일반적인 평가들이 예. 누구냐 도대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 예. 하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자, 제가 잠깐 그러면 이력을 좀 보자면은 일단 이 고광철 보좌관이란 분 이제 뭐 후보가 되겠습니다만은 예. 현덕규 변호사의 탄생지 조천읍 함덕 출신이고 우연고 제주대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권명호 이분이 이제 울산 동구인데 예.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갑 지역에는 사실 그 김영진 위원장 당협위원장 지금 예. 탈당하셨습니다만은 당협위원장이 단수로 계속 뛰고 있었는데 여기 안 주고 전략 공천을 줬다. 이거 어떻게 의미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통 예. 전략 공천을 할 때는 그 전략 공천에 대한 타당성을 중앙당에서 설명을 하는 게 예. 유권자와 그 선거 국민들에 대한 예. 좀 일종의 예의가 아닌가. 그리고 예. 왜냐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왜 이분을 후보로 전략 공천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예. 어떻게 선거를 바라보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예. 어떤 설명이 있으면 아 그래도 중앙에서는 제주도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앞으로 전망을 예. 갖고 있구나라는 걸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고도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발표만 있고 그래서 끝이니 같은 당 소속의 당원들도 예, 예. 엄청 지금 이제 많이 동요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잘 알려진 물도 아니었었고 예. 그러면은 진보 진영을 대표하시는 우리 강호진 센터장 대표는 아니고요. 예. 예. 그 국민의힘 공천 스타일이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하위 10이다 20이다 뭐 0점이다 가끔 오다 가다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해주시는데 예, 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공천이 스타일은 공관이 스타일은 그냥 결론 내버린 거예요. 전략이든 단수든 복수든 경선이든. 아니 근데 그 말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비판하면서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된 공천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추측을 해봐야 됩니까? 시스템이 파괴된 거죠. 아, 파괴됐습니까? 예. 아, 왜냐하면 근데, 상식적으로는 예, 예. 뭐 저희 주장이지만 그러면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도 김승욱 후보님이나 예, 예. 또 갑 후보셨던 김영진 같은 되고, 경우에도 예. 그 MBC 여론조사 등에 따르더라도 예. 사실은 경쟁력으로 치면 지역에서는 네. 네. 김영진 후보가 상당히 앞섰다고 보여지는데 예. 을은 단수 후보가 되고 예. 이제 갑 지역은 또 본인을 이제 김영진 후보를 이제 어쨌든 보면 밀어내고 예. 새로운 사람을 전략했을 때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타당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지금 저희는 지금 현상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고광철 그 지금 예비 후보를 여기다 전략 공천한 것은 진짜 이분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지 아니면은 혹은 또 차기를 보러 바라보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기는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을 지역에 예.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그 다음 선거에 예. 준비하는 걸로 전 듣고 있었는데 아. 갑에 오신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예. 과정적으로 보면 김영진 후보가 단수 공천이 안 된 이후에 예. 최소 7명 정도를 만나서 제주시 갑 지역에 예. 김영진 후보 대신 나와달라고 요청했던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아, 국민의힘 당에서 여러 예, 예. 명의 후보들에게 접촉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중에 저 아시는 분 있으니까 여쭤본 거고 예, 확인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도 뭐 예술인, 정치인, 전 공무원 뭐 이런 분들 여러 사람이 예, 전 언론이 들었습니다. 언론인도 예, 컨택을 좀 받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여러 사람들에게 좀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당 차원에서 당협 차원에서 굉장히 동요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분들이 대개는 보면은 그 지역 당에 예. 도당에 어떤 당 활동이나 이런 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선거라는 게 개인의 어떤 그 인지도나 뭐 예. 유명세 내지는 그런 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조직이 이제 조직을 꾸려서 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당장 한 달 전에 전략 공천되면은 자기 조직을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공적 조직, 당 예.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당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 당협에 속한 당원들이 이 뭐 우리는 뭐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그 뭐야라는 반응이 벌써 나오긴 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발표 당일날 김영진 이제는 전 당협위원장이 돼버렸는데. 예. 그 탈당계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탈당계 제출을 하고 굉장히 그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더해서 인간적인 배신감까지도 좀 얘기를 좀 하는 상황이었고 예, 예. 탈당했죠. 근데 이분만 탈당한 게 아니고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이게 도대체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냐면서 또 같이 또 탈당계를 내고 탈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략공천까지 한 그 제주시 갑의 국민의힘은 그 당의 세력을 잘 모아서 이번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예. 전망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고광철 예비 후보의 능력과도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일 테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열심히 준비하셨던 예. 김영진 후보가 탈당하셔가지고 무소속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는 예. 안타깝게도 갑 지역은 예. 3파전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번에 출마하시겠다고 하는 고광철 후보님한테는 예. 되게 어려운 선거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거죠. 선거. 예. 상대적으로 문대리 후보가 유리한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에 활동을 했든 안 했든 예. 인연이 있든 없든 간에 당이 선택한 그 후보를 향해서 어떤 결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결집을 이끌어내기에는 현재까지 예. 중앙당의 행보는 예. 상당히 아쉽고 모자람이 있다. 그러면 예. 그 기간 동안에 고광철 후보가 어느 만큼 그걸 해낼 수 있냐라는 건데 그거는 좀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예. 뭐 아직까지 제주에 내려와서 무슨 활동을 하지는 못 않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 뭐 선거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또 다양한 변수는 있을 겁니다. 변화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상대 후보 쪽에도 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가장 큰 변수는 허영진 도당위원장이시고요. 예. 탈당하셨는데 예. 탈당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결심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선거구 갑을 서귀포까지 다 뭔가 새로운 예, 출마이가 슬슬 예, 변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영진 도당위원장에 이제 탈당했으니까 전 도당위원장인데 예, 예. 그 탈당은 전혀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명분이요? 이 도당이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 결집해서 예. 선거를 국민 선거를 맞이해야 되면 그럼 이제까지 도당을 이끌어왔던 도당위원장의 역할이 후보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중요한데 허영진 위원장의 처신은 예. 정말 저는 이제 이건 그건 아니었다. 당인으로서 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허영진 도당위원장 입장이면 본인 뜻대로 되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 을 나와라. 예. 또 청년비를 해달라. 예. 갑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정치적으로 여태까지 본인이 말해왔던 것들이 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거죠. 있었죠. 그리고 공약도 빨리 좀 대통령한테 이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도당에다가 저 중앙당이 요구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뭐 공약은 몰라 그런 건데 사실은 어쨌든 그러니까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거의 목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원래 변호사님 모두가게 버전으로 좀 가고 계셔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입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제주 지역의 그 총선 대진표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이번 공천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번 저는 이번 그 공천을 보면서 정말 제주도의 정가는 정말 다르구나 따로 노는구나 느낀 게 제주 지역은 난데없이 정말 다이나믹 제주를 보여주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의 어떤 공천 그 선거 판세하고도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국민의힘은 서귀포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경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큰 변수일 거 있지 않을 건가? 근데 이제 또 변수가 하나 또 있을 수가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지날 것인데.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시사전망대 지금까지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웃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제주 총선에 관련된 소식 나눠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제주의 3개 선거구에서 대진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2024년 4월 10일 제주의 미래를 또 선택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 도민들은 어떤 민심을 갖고 또 소중한 표를 행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선거 정말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약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사하시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오름을 오르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 챌린지 시간이죠. 오늘 먹고 오름 시간입니다. 저 없는 사이에 새로운 코너가 맞아요,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너무 저도, 좋아해요. 저도 미리 보기로 해서 챙겨봤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 너무 재밌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진짜 시간 순삭. 네, 너무 재밌고 우리 민수 씨가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그 열의가 느껴지고 정말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기대감도 들었거든요. 뭐 건강검진도 받고 체력장도 마치고 그래서 이제 오름을 오를 준비에 나섰다고 하는데 오늘 또 어떤 장면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무조건 즉흥이야. 또 맞췄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오름에 오릅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 내기를 다 이겨가지고 제가 오름 선택권이 있었는데 오름을 어떤 오름을 가면 좋을까 하다가 날씨가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도 좀 예쁘게 볼 수 있는 오름 찾다 보니까 안돌 오름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이게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오름을 오릅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 먹기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름은 언제 가나 제가 혼자 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게스트를 한 명 불렀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제주 MBC의 그 정희영 기상캐스터님 안녕하세요. 희영 캐스터. 제주 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하겠는데요. 오늘 안 오르는 가는데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아. 이쪽으로 해온 거. 너무 시크하시다. 아 둘이 동갑인가요? 아니에요. 희영 씨가 한 살 많아요. 사실 나 운동화 없어. 날씨가. 살 지금 빼고 있어? 야식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럼 당연하지. 술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러면은 해수욕장 TV 켰어? 거의 그만해. 그 배로 피아노 칠 수 있겠네? 누나도 먹을 거 좋아하잖아. 나 먹을 거 진짜 좋아하지.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야 대체? 운동하지. 운동을 한다고? 나 원래 그 땀 빼는 거 싫어하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건강하기도 해야 하고. 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 뭔데? 나 매일매일 그래서 댄스 학원을 다니면서 춤을 일단 추고. 아, 댄스 학원 지금도 다니고 있어? 지금 잠깐 쉬고 있어. 아니. 그것도 있잖아. 우리가 또 그래도 보여지는 직업이잖아. 그치. 난 또 기상캐스터 그 방송에 계속 매일매일 나와야 되고. 맞아. 나도 이제 사람들 앞에 계속 서야 되고. 근데 이게 살로 인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겨. 너는 확실히.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아, 난 좀 약간 잘 준비를 해가도 내가 이제 뚱뚱한 모습을 보이거나 좀 그런 뭐냐 이런 우둔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다시는 안 써주겠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약간 좀 스마트하고 이런 깔끔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나를 계속 써줄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써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드니까 그 전에 그래서 계속 뭐 스트레스도 받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 운동을 해야 된다. 약간 살을 빼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먹게 돼. 아, 자존감이 떨어지는구나. 남들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이 약간 그런 게 있지. 나는 그런 것보다 옷이 안 들어가. 나도 그래. 나는 있는 옷이 한정되어 있어. 그리고 방송에 입고 나오는 뉴스에서 하는 옷이 내 옷이 아니야. 아. 어디서 이제 빌려주셔서 입는 옷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이즈가 거의 동일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방송국들 돌아가면서 의상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막 입으려면 살을 빼야 돼. 그러면 약간 그것도 있네. 그 네. 보여지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 옷들을 입으려면 어쩔 수 없이 빼긴 빼야 되네. 그치, 어쩔 수 없이 빼긴 빼야 돼. 아니 그러면 실제로 살이 쪄가지고 방송에 그 입어야 되는 옷이 좀 끼거나 이런 적이 있어? 아 진짜로? 그걸 안 입고 다시 다른 걸 입었어. 지퍼가 안 올라가는데. 지퍼가 안 올라가는데. 아 아침에 이렇게 지퍼 이거? 어. 이 살을 빼야겠다는 그 두 분의 이 각오가 오름을 오르는데 아주 힘이 될 것 같네요. 와 대박. 와 이 뭐야? 진짜 예쁘다. 왜 이렇게 놀란 거예요? 와 나 오름 진짜 와. 와 근데 진짜 이쁘긴 하네. 와 너무 좋은데요? 네,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산지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5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설물 관리 꼼꼼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민수 자존감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네. 맞네. 어 맞아. 그러네. 나는 계속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이 날 봤을 때 아 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막 이런 건가? 좀 갑자기 위축되는 거야 마음이? 엄청 위축돼. 그 이게 확 올라갔다가 확 위축돼. 그럴 땐 방법이 있어. 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 오. 얘 뭐야? 카로 선생님이야?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이거 뭔데? 그건 뭐야? 내가 무슨 카드를 뒤집었어? 너 어떻게 말해줬어? 너 어떻게 그 얘기를 갑자기 해줬어?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 나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나를 좋아해준 사람한테 가면 마음이 좀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 어 맞아. 그걸 내가 맨날 그 개 앞에 가거든. 우리 강아지 앞에. 나를 너무 좋아해. 마치면 그냥 바로 강아지 앞에 가가지고. 강아지가 뭐라고? 우리 그러는데? 블루베리. 오빠 고생했어요 이렇게. 그렇지! 잘했어. 하,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보상 심리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제도 러닝하고 나서 삼계탕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운동하고 나면 보상 심리가 있어? 보상 심리가 있지. 왜? 몸이 힘드니까. 나는 반대인데? 막 쓰러질 것 같아. 다리 후들거리고. 그 정도로? 어, 그게 진짜 운동이지. 근데 무슨 갑자기 뭐 먹어. 아,
하 하면서 핸드폰 싹 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싹 본 다음에 전혀 그거 아니야? 그건 운동한 게 아니네. 너 운동하는 척했네 여태까지. 와 근데 진짜 큰 걸 배우네. 어 운동하는 척을 했네. 그거였네. 앞으로 우리 먹고 민수는 운동하는 척을 하지 맙시다. 아니 무슨 트레이너 같아 옆에. 안돌 오름 등반 완. 오 일단 안돌 오름 하나 깼습니다. 네. 다른 데 또 가나요? 그러게요. 아 다른 데 갈 리가 아, 없네. 역시 먹으러. 먹으러. 그 낮은 오름인데 반대긴 하다. 뭐야? 왜? 청량한데? 왜? 원래 물 이렇게 먹어? 이렇게? 시원하다. 오 지금 여기까지 시원했어. 아 진짜? 어머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자기만 다 먹고 말썽 좋은 거인데 이런 건 먹으면 운동하고 나서 먹으면 죄책감 안 들어. 아 나는 이런 걸 먹든 저런 걸 먹든 죄책감이 아예 안 들어. 교관님 저희도 그 훈련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호랑이가 되고 싶으시군. 네. 그러면 따라오십시오. 네, 민수와 희원 캐스터의 안돌오름 잘 봤습니다. 네. 안돌오름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아까 그 경치도 굉장히 파노라마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오름으로 오르는 내내 무슨 인생극작 같은 그러니까 인생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 장면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아니 네. 근데 저는 사실 기대했던 게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오름을 간다 네. 하니까 민수 씨가 좀 정신을 차렸나 보다 네. 했는데 아직도 이게 오르고 나서 이렇게 또 많이 먹는 걸 보면 네. 아직 정신을 좀 덜 차렸다. 장인정 아나운서를 출연을 시킨다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제가 정신 상태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그게 네. 좀 아쉬워서 희원 씨가 약간 네. 부족했다. 마지막에 같이 먹었잖아요. 같이 먹어서. 그럼 안 돼. 안 돼. 두 눈 뜨고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저도 지켜볼게요. 그러니까요. 먹을지 네. 안 먹을지. 네. 그나저나 마지막에 그 나온 예고편에 네. 호랑이 교관님. 그니까요. 그분 막 허벅지 막 이런 분이. 오. 저는 그분의 어떤 역할로 나올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우리 제작진들을 훨씬 더 좀 막강하게 네.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해보면서. 다음 편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부가요. 3월부터 매달 이달의 생태 관광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네. 그 첫 번째로요. 우리 제주의 저지 곶자왈과 저지 오름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이 저지 곶자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봄의 전령사인 백서향이 지금도 한참 이 꽃향기를 풍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향이 너무 진해서 천리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봄이 왔다는 것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생태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지 오름도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참 좋은 곳이잖아요. 네. 봄나들이 떠나서 이 숲과 그리고 오름에서 이 봄 기운을 그대로 네. 만끽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봄 여러분들 만끽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